앞으로는 신규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의무 부여 대상에 포함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상장 전 임원 등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에 취득한 주식도 의무 부여 대상에 포함해 6개월간 처분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. 현행 규정엔 의무 부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작년 말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소위 먹튀 논란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.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의무 부여 기간 이후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로 의무 부여 기간을 차등화해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.